안녕하세요. 실업쌤의 규리쌤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드시고 굉장히 맛있고 찜질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바로 계란을 가지고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계란은 굉장히 잘 깨진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도 잘 틀이 쌓여져 있는 곳에 이 계란을 넣고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. 그런데 이 계란에도 굉장히 강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이게 이 짧은 부분으로 눌렀을 때는 깨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긴 부분으로 눌렀을 때는 깨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. 이게 안 깨진다고? 저도 오늘 그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실제 이게 잘 안 깨지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와.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잡아준 뒤 힘을 줘볼게요. 진짜 바로 깨질 것 같은데 바로 꺼트려도 되겠지? 하나, 둘. 오! 와, 진짜 안 깨져요, 여러분. 이거, 와, 한번 해봐야 돼. 이 느낌이 뭐냐면 약간 상대랑 팔씨름 할 때 그 손을 잡으면 아, 진다, 이긴다를 알거든요? 이 계란을 잡은 순간, 아, 난 졌다. 느낌이 확 들어. 절대 안 됩니다, 진짜. 와. 믿질 못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. 먼저 처음에? 아, 근데 가로로 해도 안 되면 어떡하지? 아니야, 될 거야. 해볼까? 될 거야, 한번. 가로로. 아, 진짜 안 돼? 아, 가로 다시. 안 돼. 가로는 장 될 거 같은데?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제가 그래도 손 아기 힘이 약한 편이 아닌데 이 계란을 깨트리기가 진짜 쉽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계란의 긴쪽 부분이 버틸 수 있는 무게가 몇 킬로그램일지 한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깨진 거 보이시죠? 과연 계란을 깨트린 이 A4 용지들의 무게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. 보시다시피 0.2 맞춰져 있는 체중계를 가지고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. 다섯 봉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니까 15와 10 사이 한 13km 정도. 버틴 걸로 나오네요. 여러분, 이 계란 하나가 13kg 정도를 버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럼 이론적으로 제 몸무게가 70kg이 안 되니까 이 계란 6개면 6개 맞나? 5, 3, 15 저도 버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. 물론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럼 계란 한 판 위에 제가 올라갔을 때 과연 이 계란들이 제 몸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 실험을 바로 또 해보도록 할게요. 고고! 옆에 책상을 둔 이유는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면 하중이 더 걸릴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제 몸무게만 딱 측정하기 위해서 옆에 책상을 뒀습니다. 뒷말 하나 바로 해볼게요. 어, 차가워, 계란. 오! 오, 버텨. 오, 신기하다. 더 차가워, 계란. 오, 아니, 근데 이게 내가 힘을 더 줘도 깨질 것 같은 느낌이 아니야. 아, 진짜? 어, 더 줘도 될 것 같아. 오, 진짜 신기하다. 깨지지 않은 이 영롱한 자태들.
Nope. 이거 누가 먹을라나 나중에? 말하지 말고 있어봐. 어땠나요 여러분? 저도 오늘 실험을 하면서 와, 이 계란에도 굉장히 많은 과학이 숨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데, 잘 보시면 완벽한 타원형이 아니고 찌그러진 타원형이에요.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형인 이유도 혹여나 굴러가더라도 다시 되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찌그러진 타원형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. 정말 뭐든지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.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